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사진을 전송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로듀서 딴트공 트리오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건 바로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입니다. LG에서 출시한 코드제로 R9이 그것인데요. 솔직히 그동안 제가 로봇 청소를 잘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스스로 청소해준다는 거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은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단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카페트가 있고 놀이매트가 있다 보니까는 그 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빙빙 헛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연 이번 코드제로 R9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능을 탑재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말방구 실험실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구성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사용 설명서,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우리 제품의 본체, 약간 묵직하게 느껴지는데요. 융 같은 것에 이렇게 포장이 돼 있네요. 그리고 리모컨 거치대가 들어있고, 리모컨과 리모컨에 들어가는 건전지까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충전을 위한 충전 거치대가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펼쳐보면 기본 구성품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제품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은 다크 실버, 많이 본 듯한 색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코드제로 A9에서 봤던 그 색상인데요. 크기는 286, 330, 그리고 143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4.7g으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 R9은 3D 듀얼 아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D 뷰와 3D 센서 두 가지를 함께 작동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탁 밑에 그 많은 다리를 뒤집어 가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정 내 다양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사이 피해가면서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기존 로봇 청소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은 좀 더 정밀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제로 A9에 사용된 바로 안티헤어 브러쉬가 R9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머리카락 엉킴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A9에 사용됐던 초고속 스마트 인버터 모터가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라고 하면은 카페트 위에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는데 카페트는 물론 2cm의 문턱 등받이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카페트 위를 청소할 때는 자동으로 흡입력이 높아집니다. 2,000원 말이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로봇 청소기 R9은 우리 집의 도면을 그리듯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하면서 새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요. 방, 거실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섹션, 로봇 청소기가 인식하고 있는 도면을 사용자는 스마트폰 터치 하나로 내가 원하는 영역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촬영 장비가 바닥에 많은 공간을 청소하지 마라 이렇게 섹션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홈뷰 홈가드 기능입니다. 외출 중에도 강아지나 고양이가 잘 있는지 혹은 창문을 열어놨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은 물론 혹시나 불청객이 들어올 경우에는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사진을 전송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거기에 내가 직접 로봇 청소기를 움직여서 가정 내 곳곳을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는 홈 가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났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알아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 R9 역시 흡입된 먼지를 5단계로 분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99.9%까지 배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정말 스마트 로봇 청소기가 아닌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R9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로봇 청소기임에도 불구하고 A9에 사용했던 초고속 스마트 인버터 모터가 그대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흡입력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우리 집에 도면을 직접 그려준다는 거죠. 섹션별로 나눠서 내가 원하는 공간만 청소할 수 있다는 점. 이거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더군다나 카페트 위로 올라갈 때는 모터의 흡입력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이런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이 로봇 청소기 R9을 차별화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요. 거기다 이제는 로봇 청소기가 집까지 지켜주네요. 우리 집 보안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R9 로봇 청소기 어떠세요? 물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능을 놓고 보면은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실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벌써 딴뜨공 트래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